자신이 어깨에 깊숙하게 박힌 이 긴 칼을 지 손으로 뽑다. 그 아픔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겠는데. 이어싼 호즈가 그러며 얘기하는데, 만약 누가 쫄아서 쓱 피하다든가 이 쓰러지게 되면 그럼 그거 지는 거다. 알았나 이놈아. 그러자 아바아바아바아바아바아바아바 이 야바라는 놈은 지금 막 흥분되어서 이 신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 알았으니 됐고 빨리 들으라고 이 커먼 동작을 하고 있었다는데, 그러자 사호즈는 이런 미친 아바아바를 봤나? 이따 이놈아 한 칸 먹어라. 네, 요번에 이 사호즈가 야바이 어디를 향해 찍었는지 아시나요? 이놈이 글쎄 그 야바이 대가리를 향해 칼을 확 날렸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 순간 야바이 이마에서는 이 피가 뿔룩뿔룩뿔룩 하고 뿜겨져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순간 야바이 온 얼굴에는 피투성이로 되었었고, 아바아바 아바아바 야바라는 놈이 눈 쪽으로 흘러내리는 피만 막 닦아대는데, 네, 야바 이놈은 워낙에 왼쪽 눈에 칼자국이 있어서 툭 터졌는데 이제 이마에도 이 깊숙한 칼자국이 남게 되었다고 하는데, 아니 이거 뭐 칼빵 두 개가 척척 2학년도 아니고 말입니다. 워낙에 시꺼멓거면 무섭게 생긴 야바 이놈이 온 얼굴에 검붉은 피가 막 계속하여 흐르다니 어떻겠습니까? 저쪽에서 구경을 하던 놈들은 다들 찔얼어서 이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을 치게 되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야 아바아바 아바아바 아바아바아바. 근데 에? 이 야바라는 놈은 왠지 신나 보이는데 이 오른손에 긴 칼을 꽉 잡고 이 왼손으로는 계속하여 흘러내리는 핏줄기를 막 닦으면서 성큼성큼 다가오는데, 이거 뭐 두 말도 필요 없이 아바아바 하면 이 콱 내리찍고는 이 긴 칼을 바로 척 건네는 거였다고 합니다. 그 뜻은 내 지금 제대로 바짝 달아올랐는데 좋다 옜다 네 차례다 빨리빨리 찍고 이 우리 진도를 좀 빠르게 하자라는 건데,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산호즈라는 놈은 그 야바이 기세 눌리워 놀라서 기절했는지 아니면 칼에 맞아 기절했는지 대자로 쭉 뻗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이 산호즈 역시 솔직히 이만해도 대단한 건데,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그 첫 번째 어깨가 으스러지는 것도 이 넘기지 못했을 건데 말입니다. 근데 이제 뭐야 저놈. 그 야바라는 놈은 글쎄 이 뭔가 성에 안 찼든지 이 긴 칼을 처음 메고는 건들건들거리면서 걸어가는데, 그럼 이놈이 어디로 가냐고요? 바로 그 산호즈 일당 50명한테로 말입니다. 아바아바 아바아바아바 아바아바아바 아바아바아바. 그 뜻은 누가 봐도 언아야 언아 또 해보게 여기 나서서 나랑 함께 계속하여 한하자 내 지금 영 시원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라는 뜻이겠는데, 그러자 말입니다 이 순간 산호즈 쪽에 몇몇 놈은 이 다리가 풀려서 순간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. 이건 대체 어느 산에서 내려온 요괴야? 이건 무조건 베이징에 건 다리 아니다 라고요. 근데 이 귀귀한 냄새는 이거 뭐죠? 두성이 킁킁거리면서 인상을 찌푸리는데, 뭐야? 꼬리쥔 너희놈 이 큰 걸 지려버린 거야? 네, 그 꼬리쥔이란 놈은 그 산호즈 부근에 있다가 이미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 두 다리 쪽에는 쉬가 질질 흐르며 지렸었는데 글쎄 이 똥까지 함께 질질 지른 게 아니겠냐고. 그러면 여러분 이는 그냥 이렇게 두청 측이 이긴 걸로 끝났을까요? 하 이것도 이거 장난하나? 내 두청한테 시비를 걸어올 때는 너희들 마음이지만 이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간다 이것들아. 야들아 뭐하니 저 황팅 나이트 작살내라. 네, 그 산호즈는 이미 기절했었고 그 일당들 기세도 다 꺾였고 이제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? 300여 명이 건다 놈들이 와 하고 그 꼬리쥐는 가로타며 지나가서는 쿵쾅쿵쾅 작살을 내버렸다고 하는데, 보셨나요? 꼬리쥔 이놈이 다른 나이트를 작살내려 찾아갔었다가 그만 자신이 나이트가 작살나고 말았었는데, 이런 걸 바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요번의 사건은 또 수백 명이 막 움직이며 큰 사건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은 건 한 명도 없는 걸. 산호즈가 비록 어깨에 한 방 대가리에 한 방 맞았다지만 다들 멀쩡했다고 합니다. 그 최고층 이세인 뚜청한테 사람을 죽인 것도 큰일이 아닌데 이깟게 뭐 큰일이겠습니까? 그러면 그 꼬리쥔이 누나 꼬리홍이 메시는 영감님이 세다고 하지 않았냐고요? 네 여러분 안 그래도 그 꼬리홍이 영감한테 이번 사건을 짹짹거리면서 도와달라고 했었다는데, 하지만 그 여우 같은 영감이 잘 알아본 결과 뚜청이 단단한 뒷배경을 듣고는 네 글쎄요 당장에서 이 꼬리홍을
냅다 타버렸다고 합니다. 이까 맨날 밖에서 데리고 놀던 여자 하나 때문에 이 이세 어르신을 건드렸어야 되겠습니까? 어차피 이제 뭐 지겨울 때도 되었겠는데. 그러자 순간 이 꼬리홍은 냅다 버려진 낙동강 오리아 신세로 되었다고 하는데, 네, 남이 처부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 뭐 그냥 그렇죠 뭐. 그렇게 꼬리쥔과 꼬리홍은 나이트도 작살나고 이 든든한 뒷배경한테도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젠 끝이냐고요? 네, 어림도 없었다고 하는데. 두청이 얘기하는데, 꼬리쥔아, 너희 그 나이트를 이 원래대로 인테리어를 잘 해놔라, 알았니? 그럼 내 또 애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작살내고 또 한번 새로 싹 다 장식을 잘 해놔라. 내 그렇게 세 번을 새로 장식한 나이트를 작살내야 이 일은 끝나는 거라고 했다는데. 그러면 여러분, 꼬리홍과 꼬리쥔은 이제 돈이 나올 구멍도 없는데 이는 뭐 조금 남은 것까지 싹 다 망쳐먹어야 속이 후련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두청 이놈을 잘못 건드리면 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못살게 구는 놈이라고 하는데, 여 그로부터 며칠 뒤 두청 왕룡장 다즈 우수왕보 이러한 어르신들이 한 테이블, 그리고 쪼에난 야바 진리 따라회 이러한 주먹들이 한 테이블로 마작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, 네, 지금 한쪽으로는 최고급 요리에 술 한잔 쪽 하면서 이 두 테이블로 달달하게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. 근데 요 문이 똑똑 거리더니 누군가 들어오는데, 안녕하십니까? 저 황팅 나이트의 사자 꼬리쥔이 누나 꼬리홍인데. 네, 그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꼬리홍이었었는데 이 굽신굽신 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였다는데, 저희 동생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어르신들을 건드리게 되었네. 하여 제가 이 톡톡히 혼내서 끌고 왔습니다. 빨리 들어와 봐. 하지만 말입니다. 와, 네, 이 안에 있던 10명의 수컷 놈들이 글쎄 다들 입이 그냥 떡하니 벌어졌다고 하는데, 왜냐고요? 바로 그 꼬리홍이 미모에 홀따닥 반했으니 말이었죠. 꼬리홍은 워낙에 좀 나약한 성격이었었는데 얼굴 또한 야리야리한 게 이 너무나도 이쁘게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? 빨리 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죄해! 누나가 말하자 이 꼬리쥔이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 뭔가 획 달려가더니 그 꼬리쥔은 확 부축해 올리는데, 어이 처남 왜 이러시오? 괜찮아. 처남. 네, 그건 바로 뚜청이었었는데 그 꼬리홍을 보면 이 침까지 개개 흘려대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근데 뭐 처남? 이 주위의 놈들이 다들 잘못 들었나 하고 귀를 의심하고 있는데, 그 뚜청이란 놈이 꼬리홍이 손을 잡고는 밖으로 나가는데, 자자 이쁜이 저것들은 다 필요 없어. 이번에 일은 나 뚜청과만 말하면 돼요. 우리 어디 가서 요 달달한 거 한잔 빨면서 얘기해보지 뭐. 자자 가기요. 네, 그 뚜청이란 놈은 일당들을 싹 다 팽개치고 혼자서 꼬리홍과 사라져버린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그 뒤부터가 문제였다고 하는데, 왜냐면 맨날 이 여괴들과 어울릴 줄밖에 못하던 뚜청이 거의 일주일 동안은 사라져버렸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이 일당 놈들이 당황해졌다는데, 야야! 뚜청 이놈 혹시 납치된 거 아니야? 혹시 이놈 이거 벌써 어디서 죽어 있는 게 아니냐고? 왜? 그 경찰국장은 뭐하니? 빨리 전 베이징을 발칵 뒤집어서라도 찾아내! 하지만 뚜청은 이 신분이 독특하잖아요. 하여 사람을 찾는다는 전단지도 못 내걸고 이 경찰들이 암암리에 찾아다녔다고 하는데, 네, 이 얼어 죽은 이세놈 한놈 때문에 공무원들을 다 움직이고 뭐하는 거죠?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은 베이징 시내를 이잡듯이 발칵 뒤집어놨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이놈들이 아지트 문이 발칵 열리면서 한 어린놈이 들어오는데요. 근데 니기야 너 설마 뚜청이야? 네, 그 뚜청이란 놈이 글쎄 너무나도 헐쭉하게 되어서 이 사람이 반의 반쪽이 되어 돌아온 게 아니겠습니까? 너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그 어난이를 납치한 건데, 에? 그 납치한 놈들이 이 뭐 밥도 안 주대. 그래서 이 애 얼굴이 이렇게도 불쌍하게 헐쭉하게 된 거야? 그렇게 따지 왕룡장 쪼에난 등등이 다들 걱정을 해주는데, 뚜청 이놈은 콧방귀를 뀌는데, 납치는 뭔 얼어 죽을 납치입니까? 일주일 동안 그 꼬리홍이랑 죽어라 철석철석이 없었죠.
자, 좋더라고요. 고고리 홍 고고고고 아주 그냥 요물이던데요. 요 해도 해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싶고 아주 그냥 요 마지막 물까지 쪽쪽 빨아먹던데요. 내 이 일주일 동안 호텔에만 있었는데 눈 뜨면 철사철석이고 이 호텔에서 밥 시켜 좀 먹을까 하는데 또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. 요 일주일 동안 저 거의 한 100번을 했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. 네, 하여 이 두청이 반의 반쪽이 되어서 헐쭉하게 되어서 돌아온 거라고 합니다. 그러자 따즈라는 놈은 너무나도 부러워서 혀를 끄끌 찼다고 하는데 따즈나 왕룡짱이나 조건은 충분하지만 이 다들 몸이 따라 못 가서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. 그래도 20대 청춘이 청춘인걸. 이 두청이 또 얘기를 하는데 아 그거 맞다 그 진리 따라 해야 그 우리들이 찐챔뽕 나이트 말이다. 그거 내 통째로 꼬리홍을 죽이로 했다. 너희들은 그런 줄 알아라. 걔네들이 황팅 나이트를 우리 박살내 버렸는데 보상해줘야지. 그래 형님 뭐라고요? 진리 따로 회가 너무나도 어기막혀서 이 입이 떡하니 벌어졌다고 하는데 아니 죽였으면 그 두청 자신이 지분만 줄 것이지 이 나이트를 통째로 바친다고? 나이트를 세우는 데는 일전 한 푼도 안 보태 두청 이놈이 말입니다. 하지만 두청이 또 얘기하는데 사실 내 신분에 나이트가 뭐야? 네, 쪽팔리겠으니 요즘 두청 형님이 내한테 상하이 항구 하나를 맡으라고 하는데 내 그때 가서 너희들을 챙겨주마. 네, 사실 그전에 두청이 부정한테 이 한 소리 들었다는데 그 나이트 같은 거는 깡패 건달 놈들이나 하는 거지 너가 뭐가 아쉬워서 그딴 거 하냐고요. 뭘 하고 싶으면 상하이시의 항구 개척이나 이 함 해보라고 말입니다. 물론 그 뒤에 진리와 따로회는 그 항구 개발 사업을 도와주 주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권리홍은 잠시나마 두청이 여자친구로 남게 되는데 네 이 여자 때문에 또 엄청 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합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.